어디 갔는지 물어봐야지 나한테. 오늘 어디 갔어요? 여기가요 동탄역이에요. 오늘 현장은 동탄역 롯데캐슬. 일단 보시면 저희는 건너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이루어진 이제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동탄에서 핫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주로 평형 타입이 59타입 즉 25평보다 약간 큰 65타입 그리고 84타입 그리고 이제 40평형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타겟은 아무래도 84타입 이상이다 보니까 예, 이따가 저희가 그 평면 분석도 좀 해드리겠지만 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동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시면 이 요즘 그 아파트 분석할 때 항상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교통 입지 교통. 여기가 이제 GTX, SRT 이런 여러 교통편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전국구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아파트예요. 저희가 사전 점검이 이제 한 6월 달에 하기 때문에 마감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이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아파트 쪽은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사전 점검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 이런 가구라든지 조경 쪽을 공사하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상업시설 쪽입니다. 지금 외벽 이런 커튼월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광교에는 백화점처럼 좀 특이하고 멋있는 그런 아웃테리어로 승부를 거실 것 같아요. 요즘 롯데 계열들이 조금 화려하게 하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오늘 다 뜯어주셨습니다. 예, 지금 말 그대로 도심 사이를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공사 현장과 상업시설 이런 백화점의 공사 현장이 겹치니까 약간 보여지는 게 좀 더 웅장하고 복잡하고 그러네요. 보시다시피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면 이런 공사는 사실 아파트 현장에서는 보실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지금 현재 이쪽 화서역의 상업시설과 아파트 그리고 광교 그리고 이 동탄역에 위치한
요 세 군데를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헛! 지금 거진 한 바퀴를 저희 피디님하고 돌고 있는데, 이제 메인도로 앞쪽에서 이 동탄역하고 평행으로 이루어진 그 메인도로 앞에서 지금 백화점 쪽으로 한 바퀴 돌았고, 이제 다시 이 롯데 캐슬 현장 쪽으로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좀 위험하네요. 좀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유모차가 지나가는데 포크레인이 좀 하고. 근데 이런 일들이 어쩔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돼 있는 곳에 이 빈 부지에 이제 이런 백화점이나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지금 긴장을 많이 하시고, 이런 안전 안에서 많이 특별히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실 겁니다. 아, 이제 백화점은 지나쳤고요. 이렇게 들어오세요. 지금 저는 아까 창틀이 외 창이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저게 아마 필름지를 안 뗀 걸 거예요. 이제 블랙색 슈와스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참 조북이 이쁘긴 이쁘죠. 확실히 고층이. 지금 외벽 도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타임플랜으로 보면 4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안에 마무리가 돼서 사전 점검을 5월 말에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동탄역 롯데캐슬 65타입입니다. 사실 59타입 제가 분석 잘 안 하잖아요. 네네. 65타입이 그래도 59타입보다는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방은 비슷해요. 네. 주방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4인용 소파, 아니 저기 소파 식탁 하나를 세루로 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데니사님 거실을 한번 보세요. 거실 말도 안 돼요. 3500까지 나와요. 물론 이쪽은 아트월 쪽이지만 3428. 4인용 쇼파를 보통은 줄여서 많이 넣거든요. 네. 여기는 그냥 원래 이런 고급 백화점에 나오는 3200 사이즈가 집어넣고도 커튼이 안 말립니다. 이건 점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거실 쪽은 정말 넓게 나왔고, 조금 아쉬운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방투예요. 저희가 보통 그 흔히들 얘기하는 40평형대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방들, 작은 방들이 둘 다 3천. 그쵸? 이 폭이. 우리가 가장 흔하다고 생각하는 84 타입은 이 중간에 있는 방이 2700, 그 다음에 끝머리에 있는 방이 3000. 3000.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형대는 그래도 두 개가 270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2400이 나와서, 아마 사전 점검 때 이제 가보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 중간 방은 정말 작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네. 저는 갔다 왔어요, 벌써. 네. 근데 조금 작긴 작아요. 뭐 안에 완성이 된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전 타입을 갔는데. 2400이면 발 두 발짝입니다. 딱 맞습니다. 성인 남자. 사이즈는. 여기 보시면, 뭐, 침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게 없고, 드레스룸, 그냥 무난합니다. 일단은 거실은 그래도 조금 넓게 빠졌고, 주방은 이제 원래대로 빠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동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로 가면 좀 아쉬운 드는 거는, 이 아일랜드를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이 공간을 조금 확보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다른 아파트를 운운한 건 그렇지만, 수원 프리조자이 같은 경우는 78 타입인데도 아예 아일랜드를 없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식탁을 큰 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설사 관계자분들이 그런 쪽으로 조금 트렌드에 맞춰서 앞으로 분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타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4A 타입.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 거실의 크기는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작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한 3700 정도 나오면. 부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곳은 식탁 자리. 네, 식탁이 작게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반영은 안 되는데 여기 한 1500 정도 나오고요. 이것도 한 140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6인용 테이블을 놓으면 냉장고 동선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저도 들어갔을 때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육안으로도 좀 작았고,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작은 방들. 아, 이것도 뭡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25평형대 있는 사이즈가 나왔는데요. 네. 둘 다 2700 정도인데, 여기가 원래 3000 정도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끝에 방이 나와야 되는데. 아, 여기가 넓어졌구나. 안방이 크긴 커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잘 나왔어요. 즉, 우리 브라스코, 에투알드 프랑에서 흔히 말하는 모짜렐라 기법. 여기가 줄어들고 여기부터가 늘어뜨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데캐슬을 보면은 작은 방보다는 안방 쪽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안방을 크게 많이 뽑긴 해요.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솔직히 아이들이 없는 집은 이게 맞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중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가구를 집어넣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팩트예요. 저도 롯데에 살지만 안방만 제일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침실이 크게 나왔어요. 진짜 방이 나왔어요, 알파룸이.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여기가 작아졌을까? 부엌이 작은 게 아니라 이 방이 큰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크다면 크다 할 수도 있고 작다면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데니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는 얘기인 게, 이게 막상 가보면 작아요. 작긴 작은데 2200 정도밖에 얘네들의 편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서재치고는 커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3명 있는 집에서 작은 애 방 정도로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이렇게 방을 파생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를 확 트게 했는지 이제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 옵션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네. 제가 갔을 때는 방으로 파생이 돼 있었습니다. 방으로 파생 안 된 집이 홈스타일링에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올리브 하리넨이나 브라스코에서 판매하는 세라믹 테이블 같은 경우는 함몰용 다리에 상판이 타사보다 얇기 때문에 아마 세로로 돌출을 한 요 정도까지는 허용하되 이 받치고 있는 나무를, 아니 그러니까 그 다리를 안쪽으로 함몰을 시켜서 이 복도에 크게 불편함을 없도록 그렇게 하면 한 1600까지 식탁도 사실 가능하니까 너무나 은하적으로 표현하자면 쫄지 마시고요. 여기 오셔서 홈스타일링을 받으시면 솔루션은 나올 겁니다.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처음 느낀 거는 꼭 홈스타일링을 받아보시는 게 이 주방 쪽에 제일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 꼭 잘 상담 받아보시는 거를 결국은 이제 84 A타입 같은 경우는 홈스타일링을 한번 정말 제대로 해드리고 싶네요. B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그 다음에 B타입하고 102타입으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84 B타입. 아, 눈에 들어옵니다. 요 침실은 있지만, 아, 이게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예. 여기는 넓고, 여기는 많이 넓고. 예. 굉장히 안방이 커요. 이거 사실 나눠서 애기 두 명 줘도 돼요. 정말 4,595 나누기 2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2700이 나오기 때문에 방이 하나, 둘, 셋, 넷 얘가 돼버려요. 정말 아이 4명 있는 집은 중간에 파티션이나 가벽을 쳐서 방 4개를 만드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연히 따지자면. 예. 그래서 모짜렐라 치즈는 역시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고 여기는 이제는 아쉽다는 표현을 안 할게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아진 거예요.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여기가 한 3,000 정도 나와줘야 되고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으로 유인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84AB가 사실 메인 아닙니까? 어느 단지에 가도 제일 세대수가 많고. 그리고 B타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가지 부장님한테 팁을 드리자면 여기를 트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거야. 이 방은 방으로 못 써요. 창문도 없어서. 팬트리 용도로 많이 쓰신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버려서 식탁을 길게 놓을 수 있게.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A타입으로 잠깐만 넘어가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방이 파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데니 이사님 말씀대로 84B형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를 창고로 이렇게 쓰지 않을 이상은 방으로 이걸 방으로 해서 여기가 너무 좁아요. 지금 주방이 제가 갔던 타입 똑같은 84 타입이 이런 형태로 빠져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징벌방? 그런 형태 방으로 파생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실 것 같다고 제가 들은 것도 요즘에는 주방 쪽에 많이 강조를 하니까 네. 요거는 조금 트는 집들이 많을 거고 B타입 같은 경우 그리고 그냥 B타입에서부터 그냥 Let the cat out of the sack 그냥 얘기하죠. 우리가 숨기려고 했던 거 숨기는 거보다 인테리어 공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매장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인테리어 공사를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도 의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인테리어 얘기는 사실 여기서 운운한 게 아니라 다 취향들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조금 보고 들어가는 그래도 아파트가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여기 입주하신 분들은 조금 투자를 해서 집을 이쁘게 자기 개성대로 바꾸려고 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 부분 많이들 신경도 쓰신대요. 여기 창문이 있어서 수납이 없잖아요. 여기를 워킹 클로짓으로 이렇게 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그래서 많고 이쪽으로는 붙박이 이쪽 향해서는 붙박이 하지만 그 붙박이를 저희 브라스코 시스템에 같은 경우는 어떤 중문하고의 연동해가지고 꼭 중문을 그리고 안 다셔도 돼요.
여기까지를 이렇게 붙박이를 이렇게 하나를 파생하되 안쪽은 이제 행거 비슷하게.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드레스룸하고는 좀 더 크게 좀 더 많은 옷을 할 수 있게, 또는 여기를 붙박이로 막되 이거는 또 작은 취미 공간으로 이렇게 길게 별다방식의 어떤 노트북을 놓을 수 있는 길다란 벤치나, 사람마다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자기의 개성을 많이 살릴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맞춤형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여기는 아마 의례적으로 커튼보다는 블라인드, 이쪽은 커튼, 여기는 블라인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도 커튼.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임장을 혼자 갔다 왔잖아요. 여기는 집을 보셨고 저는 외곽 쪽을 촬영을 했는데 여기도 고층이기 때문에 추워요. 네, 그래서 아마 자제분들을 키우신 분들은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블라인드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런데 갑자기 여름 끝나자마자 파카를 꺼내는 겨울이 되는 순간에 아, 이 방들이 생각보다 춥구나. 여기가 유리창이 작은 방들이요. 롯데캐슬 요번에 조금 희한해요. 조금 살짝 길다 그래야 되나? 네, 좁으면서 길게. 길쭉해.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근데 좀 길쭉해요. 화장실 창문들이다. 4년 점검 때 한번 보시죠. 뭐.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B타입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타입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보이네요. 저는 이게 딱 방으로 왜 보이죠? 네? 여기서부터 쭉 뭔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아, 아니면 중간에서 막고 약간 요거 안에다가 어떤 식탁보다는 어떤 회의용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신랑분의 작은 자기만의 맨스 플레이스를, 맨스대는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장난 아니네요. 작은 방. 여기는 제가 커요. 여기는 다 커요. 네. 하지만 아쉬운 거를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 거실에, 이 센터피스에 요거는 뭔데 요 부분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좁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102타입, 100타입 넘어가는 소위 40평대 근접한 신축들도 이 폭이 한 4천 이상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번에 우리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타 아파트에 한 34평형에 해당되는 그 폭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브라스코 부장님은 왜 자꾸 여기에 여념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걸로 인해서 이 방,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는 물론 외벽까지의 수치인데 이 방들은 이제 내부 수치만 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체 방들이 이제 이 길이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보다는, 만약에 모짜렐라 치즈로 얘기하자면 요 부분은 약간은 줄어들었고 요거를 늘어뜨려놨고 요걸 늘어뜨려놓은 그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식탁 자리도 작지는 않아요. 하지만 크지도 않아요. 보통 40평형대 분들이 우리는 2,500짜리 식탁을 놔야 되는데, 그래도 롯데에서는 그래도 이 타입이 제일.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의외로 이 타입하고 비슷한 84B타입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방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만약에 없이 이걸 트는 상태라면 여기 거실이 좀 더 40평형답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트이는 집이라면. 우리가 간집이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모델하우스, 이 모델하우스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102타입.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전체 확장이 안 되더라고요. 네. 요 화면으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걸 말하는 건지, 화면을 키우는 건 아니고 자재가 깔끔해요. 사실은 102타입이 자재가 항상 좀 어둡게 나오죠. 댄 이사님.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명
요 어두운 필름지 바꾸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 의뢰자 중에서도. 그쵸. 예, 이 위에 있는 건 가만히 놔둬도 요거는 손을 댑니다. 조명도. 방문이랑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요거를 손을 대는 순간에 이쪽 방문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예전에 동탄역 파라곤에서도 비슷한 그쵸. 색상을 겪어봤죠. 예.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틀이 흰색보다는 더 고급스러워 보여서 그런지 이게 그쵸, 트렌드예요. 그쵸. 벽지도 아마 하얗게 바꾸신 분들 계실 거고 이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놔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죠? 아, 욕실 한번 가보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역시 욕실도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밑에는 톤 다운이 돼 있어요. 꼭 우리 아파트 외벽지 네네. 네. 밑부분을 석재로 마감하듯이 침실 3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반. 자 이제 이게 그 아쉬운 부분. 이 방이 원래 한 반보 정도가 더 넓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그냥 같은 크기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아이방은 아이방이니 크게 저희가 그래도 3m는 나오니까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 드린 게 여기 창문. 잠깐만 창문 한번 볼까요? 보면은 창문이 그쵸? 그렇게 완전 작은 방창도 아니고 그렇게 기다란 창문도 아니에요. 근데 고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금 온도에 약간 취약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좀 아이들이 침대를 아무래도 방 특성상 이렇게 놓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델하우스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단열의 효과로 따지면 이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뽀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에투알드 프랑하고 브라스코는 좀 왜 커튼을 여기에 맞추지 않냐. 블라인드는 여기에다 맞추는 게 맞지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제가 한 번만 좀 신뢰를 무릅쓰고 이 표현을 할게요. 이 정도 아파트면 애들방도 속지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블라인드 말고 이 안에를 이런 하얀색 차르로 할 경우에 특히 이 방이 만약에 따님, 공주님의 방이라면 아, 그럼 굉장히 예뻐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뭐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저는 안방을 한번 가고 싶으세요? 안방을 한번 가볼까요? 역시 롯데캐슬의 시그너처인 바로 워킹 클로젯. 근데 제가 많은 입주민들을 만나봤지만 자꾸 이 글씨 같은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이게 느낌이 안 와요. 제 눈에 더 확 들어오진 않을 것 이게 같아요. 이게 골드파크 롯데캐슬 때부터 그랬었어요. 저희 금천구에. 이거 다 떼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입회원분들도. 왜 이걸로 인해서 이게 진짜 이쁜지 안 이쁜지를 글씨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롯데 측에서는 여기다가 배너를 세울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 그냥 자기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건데 일단 파우더룸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하나 있죠. 또 있어요. 그래서 수납 관련해서는 뭐 최고죠. 아. 근데 사실은 이 102 타입은 별로 분석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홈 스타일링을 예쁘게만 해주면 돼요. 공간이 넓어요. 사실 제가 이제 좀 이제 알아본 결과는 지금 이렇게 옵션 형태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붙박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부장님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그렇죠. 여기를 붙박이를 길게 하고 예, 이 창문 있는 부분은 따로 커팅을 해서 여기는 서랍장을 놓는 방식대로 하든지 뭐 해서 뭘 그 여러 가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침실이 일단은 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 벽이 오히려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마감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홈 스타일링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 예약을 하셔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취향대로 예, 본인이 좋아하는 색상으로 홈스타일링을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